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지난주 잠시 쉬었던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종목에 다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최근 시장은 6월 CPI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꾸준히 반등을 시도하는 중 7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후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변동폭은 경제 지표를 검토한 이후 결정했다 해서 지난 7월 금리 인상폭이 최고점일 가능성에 안도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8월 10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수는 큰 변동성이 없는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지만 그 안에서 업종 순환매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업종 중에서 지난주 숨고르기가 진행된 업종, 예를 들어 오늘 말씀드릴 폐배터리 재활용, 반도체 장비 소재, 제약 바이오 업종 등이 단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고성장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자원 중요도 상승, 그리고 기업 간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장 규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판매 이후 보통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폐배터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은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20조 원으로 커지고 2040년에는 68조 원 시장으로 규모가 예상되면서 연평균 33%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궁극적으로 2050년이 되면 6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자원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폐배터리 재사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각국 정부의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 중인데요. 국내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2021년 이후 판매된 차량 소유주의 배터리 소유권을 인정하고 수거를 좀 더 쉽게 만들어 검증 후 민간에게 재판매하는 중입니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면 주요 소재 금속의 최대 90%까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이 가능하고 수익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어서 국내외 2차 전지 업체 및 완성차 업체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까지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 확보 및 자원 판매와 관련한 분업화가 가능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가 가장 높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CNG에서 폐배터리를 취급하는데 2만 톤 규모의 건식 습식 전처리 공장을 완공했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협력해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로 만들어 에코프로 BM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절약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적인데요.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 9.1배 수준으로서 고성장세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음에도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 35만 주 누적 순매수 중으로 주가 우상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꾸준한 증설을 진행 중인데요. 내년 4분기가 되면 연간 니켈 4,000톤, 코발트 2,000톤을 생산하는 캐파를 갖추게 됩니다. 코스모화학이 추천한 물질은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에서 전구체로 전환한 이후 다시 코스모 신소재에서 양극재 소재로 활용될 수 있어 코스모화학 역시 수직 계열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은 높지만
기관의 꾸준한 관심으로 주가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와 코스모화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